이제 좀 아까 이제 조금씩 소개해 주시던 좀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쭙겠는데요. 처음이 이제 개헌 관련해서입니다. 또뭐 대통령이 정부 입법을 내기도 한거 아닙니까? 내용을 처음에 그렇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되지를 못했는데요. 전반적인 과정과 또 의장님께서 뭐 여태까지 조금씩 소개는 해 주셨는데 개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지금 기회에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절차적으로는 할 도리를 다한 거예요. 그리고 헌법적 절차 속에서 대통령도 개헌안을 낼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세 중에 주체로, 하나예요. 주체로.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그걸 했고, 그분이 할 도리는 다한 거예요. 개헌에 관해서는 내안을 냈다라고 기록이 남는다고, 역사적으로.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촛불혁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은 제도화가 필요한 것인데, 제도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개혁입법과 개헌인데, 특히 개헌인데, 역사적으로 국민의힘으로 뒤집어졌을 때 마무리를 전부 개헌이로 진 거예요. 4.19 직후에 다 알다시피 허정 개헌이 됐고, 그것도 4개월 안에 그냥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7년 체제 60 항쟁으로 국민의힘으로 뒤집어졌을 때는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헌법으로 개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뭐 이상한 개헌이고, 그 개헌 아니고, 진짜 개헌은 그게 역사적으로 바뀐 건데, 촛불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이 엄청난 일을 하고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 이러면 그 뭐냐 말이에요. 제가 마무리를 안 짓는 거란 말이에요. 마무리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중간 마무리 비슷한 걸 던지고 자기 책임에서 벗어났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고수를 쓴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왜? 개헌 파동에서 벗어났으니까. 자기는 안을 냈고, 조국이를 앞장세워서 냈고, 바로 대통령만 할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법무부 장관 시켜서 제안 설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만 낼수 있어요. 그 대통령의 보좌관,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조국이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했어요. 내면서. 근데 문제는 국회예요. 대통령께 나쁘다, 그러고 버리든가, 우리 안이 이거다라고 내든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투표도 안 하고 묻어버렸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투표도 안 했어. 왜? 태도 안 되니까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투표에 좀 종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내다보고, 이제 뭐라고 하려면, 국회가 안 했는데 내가 왜 놔보라 그래? 개헌 얘기를 왜 놔보라 그래? 그러는 거야. 나는 했잖아. 냈잖아. 이렇게 하려고 정치적으로는 익스큐즈가 될지 모르나,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국회를 잘, 여당을 다루든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난 지금도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번 이제 요 남은 기간, 대통령 임기가 2년쯤 남았고, 새로운 지금 국회가 생겨 요 초반 요때가 기회다라고 나는 지금도 기대해요. 그전에는 나는 벌써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기는 20대 국회가 마무리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대 하반기에 정반기에는 탄핵을 했으니 그걸 마무리 짓는 제도화의 개헌을 하반기에 내가 의장 때 해야 된다고 난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시기와 내용까지, 내용도 대통령의 권력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에요.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 특히 비선실세들이 했으니까. 그걸 없애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하는 걸 분산시켜야 돼요. 분산시키는 방법 중에는 국회로 가져오는 방법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각제예요.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가져온다, 쪼갠다 이거예요. 그게 내각제거든요. 의원내각제.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회는 더 문제야. 네. 이게 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국무총리랑 대통령이랑 권력을 분산시키자. 국무총리가 조각권을 갖게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책임하는 책임총리제로 하자. 그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그냥 두고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DJP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네. 김종필이가 여당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걸 야당이죠. 야당.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되는데 의석수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종필 딱 갔다가 야당의 축을 총리로 앉혔어요. 제일 긴 총리예요. 요번에 저 이낙연이가 깨기 전까지. 네. 그렇게 앉혔다고. 그러니까 DJP는 연정의 행태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그냥 둔 채 한 거예요.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책임 총리로. 그때 김종필 총리는 임명권도 가지고 임면권을 다 가졌어요. 장관들한테. 통일, 외교, 안보, 국방만 빼고 네. 그건 대통령한테. 네. 그리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는 네. 김종필 총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총리랑 권력이 분산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도 그래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면 된다고. 아. 임명시켜서 동의 절차를 하느니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총리를 여기서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 둘을 뽑자. 그리고 대통령이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라도 많은 사람, 연정에서 야당이 숫자가 여당보다 많게 몇 개가 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총리는 대통령이 맨 나중에 지명을 했을 뿐이지 국회에서 두 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총리가 되는 거라고요. 떳떳하다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장관 재청권 네. 그리고 장관 해임권위권 이거를 행사하면 꼼짝 못해 장관들이 총리한테 그러면 제대로 된 책임 장관을 임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권력이 대통령으로 쫄린 게 요리로 오지 분산되는 거 반으로 분산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 것이 이것은 수평적 배분이지만 권력의 배분이지만 수직적으로 위에서 권력을 밑으로 내리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활성화해가지고 조세를 제정하거나 조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도지사나 그 밑에 100개 정도 면제는 100만 이상의 도시라든가 이렇게 거기다 주면 거기서 얼마든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다 우주할 자질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뭘든지 다 관여하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원통하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그 제도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할 수도 있는 걸 왜 못하냐게 헌법으로. 네. 헌법으로 못 박으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면 대통령 마음이지. 그럼 제왕적 대통령이지 그것도 또. 그래서 제도화를 하자 이게예요. 나는 제도화를 못한 대목에 대해서 예. 촛불 정신을 잇는 제도화. 실제로는 대통령은 하느라고 했다 말이지.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좀 시간을 그냥 정광석 것처럼 해버려야 된다고 난 주장하거든 1년 안에. 네. 예? 근데 지금 벌써 3년이 4년 차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박근혜 대파는. 벌써 그냥 일찍 끝내놓고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법부도 있고 뭐 다 네, 있으니까 네, 네.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냥 어떻게 몰아가지고 빨리 끝내놓고 사면권을 좀 행사해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이 뭐 잘못했는데 봐주라는 게 아니고 그 퇴임 즈음에 언론보도 됐던 것도 그 말씀이시죠. 그런 배경에서 나온 소리. 네, 배경은 통합이 필요하다. 이 국민을 네. 국민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국민 통합이에요. 네. 국민 통합을 잘못하면 아무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안보 잘하고 경제 잘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다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을 하나를 묶는데 실패했으면 그건 완전히 제로예요. 빵점 맞으면 내가 대통령의 그 평가는 곱셈으로 한다. 덧셈이 아니에요. 쭉 더하기에서 나누기해서 평균 점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 빵점이 하나 있으면 다 빵점인 거예요. 곱하기 0. 그래서 국민 통합을 실패하면은 빵점이에요. 그 대통령 국민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써요. 국민을 하나로 묶을, 국회도 여야를 묶을, 이거 대통령이 결국 해야 된다고. 국민이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특히 둘로 쪼개져가지고 서로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 구조가. 이걸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노력해서 타협의 길로, 통합의 길로,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갈 노력을 해야 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남은 2년 동안. 네. 이라도. 응? 그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뭐, 레임덕 운운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라고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